자, 블록딜 성공이 됐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6,300원에 블록딜이 됐잖아요. 성공이 됐다라는 거는 36,300원 기준의 가격에서도 나는 살 거야. 그 금액이 뭐 적진 않습니다. 200억의 기준이면. 200억을 나는 그 가격에도 살 거야.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블록딜의 내용이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 나서 휘청했는데, 일단 어쨌든 전체 시장에 어제 이제 그 낙폭의 확대 부분에서 연동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HBSP의 추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부정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좀 빠르게 삼성전자 돌려야 돼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 뭐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뭐 손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강도 있는 반등을 주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해야죠. 누가요? 아예 IT에서 견인해야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가격 반발력 가지고 추세를 전환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HBSP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뭐 10월달 기준에 5군데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뭐 8월부터 다 따진다면 적진 않아요. 시가총액 2조 7천억까지 밀려있는데, 적지 않은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평가라고 인식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성장주여도 PER이 뭐 20배씩 형성돼 있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 다만 지금 이제 고사양 제품들에 대한, 반도체 D램 쪽에서의 고사양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다시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그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이 AI 챗 GPT, 챗 GPT, AI GPT 이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뭐 이건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50년도부터 나왔고 계속 인공지능 해왔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챗 GPT 또 AI 서버 이런 쪽의 수요 확산이 확실하냐, 요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이 나온 게 확인됐잖아요. 실적이 나오면서 진짜 GPU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있네. 야, GPU 비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HBM 쪽의 수요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마진 제품의 출하량의 증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BM 쪽에 지금 5세대 HBM 4, 이게 이제 5세대 기준입니다. 그리고 6세대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적용시켜서 성장시키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쪽에 그 검증 부분이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5월 말에 또 기준에서도 하루에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5위짜리가 하루에 26%의 폭등, 그러고 나서 장중 29%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한가를 간 건데, 이 엔비디아의 상한가라는 것의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300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1300조 이상. 1조 달러를 넘겼으니까 1300조인 거고, 그 이상. 지금 420달러 정도가 1조 달러란 말이죠. 근데 그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상. 결론적으로 이날 하루에, 5월 25일 날 하루에 26%에, 그리고
상한가 29%까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긴 뭐 상한가가 없으니까. 시가총액이 1조에 달하는, 1300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이. 뭐 하이닉스가 상한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검증이 됐다. 실적에 대한 노출이 나오면서 그 흐름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요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채굴 기준에서의 고사양 GPU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기준은 AI 관련된 뭐 서버, GPT 이 부분에 대한 수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아마존, 인텔, MS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뭐 수요 있는 건 알아. 근데 결론은 진짜 그게 발주로 연결됐니?라고 했을 때, 연결이 되고 있는구나.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냈구나. GPU를 팔아서. 그래서 하이닉스가 5월부터 그 수주를 바탕으로 엄청난 실적 개선 폭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엔비디아만을 뭐 생산해 내는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업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메모리 관련 매출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내년에 이제 메모리 관련 매출을 40%까지 기대를 해본다는 거죠. 그게 또 여기도 고마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 필수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세계 최상위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업체인데, 하이닉스발이 아니라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발 HBM3,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너희도 우리에게 납품 좀 해줘.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기술력은 뭐 하이닉스가 지금 일단은 가장 앞서 있는데, 동반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일본 업체까지도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수요가 더 월등히 크다라는 거예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설명 드린 것처럼 그대로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HPSP도 삼성전자발 HBM의 수혜 부분, 그리고 HPSP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 고압수소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그죠?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HBM의 출하량이 아직까지는 뭐 10%대 하이닉스 기준에 그것이 실질 출하되고 매출로 연결되고 있느냐, 더 성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구심이 일부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기준에서의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은 시장 전망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여간에 뭐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DDR5라든가 또 GDDR이라든가 또 HBM이라든가 고마진 제품들의 출하 비중, 매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DRAM 쪽의 시장 전망 자체도 24년도에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버 쪽에 HBM 쪽의 성장 부분도 매우. 그래서 뭐 서로 경쟁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더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순이익이 15조까지 형성됐던 업체예요. 여기에 순이익 뭐 단위를 하나 넣어주면 더 좋은데, 일단 어찌됐든 15조까지 형성이 됐던 하이닉스입니다. 10조, 15조. 어디 뭐 시가총액 지금 현재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뭐 영업이익 1조, 2조, 이거하고 뭐 비교할 바는 아니죠. 하이닉스를.
순이익 자체 15조, 1조 5천억도 아니고 그 부분이 2019년 18년 12월에 이제 금리를 마지막 금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인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었고 2020년도 이제 코로나 그렇게 되고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침체가 아니라 둔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23년도 기준에 금리 인상의 여파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또 반도체 D램 같은 경우가 사실 낸드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 기초 소재랑 똑같죠.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품이잖아요. 경기가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형성이 돼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 실적이 정체 상태 또 재고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 그렇게 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한다 해서 뭐 감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효과 부분이 이제 디젤 5로 고마진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HPSP의 경우에 매도 잔량이 위에 많이 쌓여 있어요. 오히려 고맙게 그것을 무조건 다 뚫고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34,200원에 같은 가격에 아까 문자가 나갔었죠. 나갔었는데 그때 나갔었을 때에 34,150원까지 나간 거예요. 33,650원 또 150원 33,650원 34,150원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장초에 33,200원 또 라이브 방송에 들으셨던 분들은 저점 대비해서 1% 2% 돌릴 때 편입 설정. 그러니까 그런 그 매수 기준을 설정하셔도 크게 뭐 무리 없을 만큼 프로그램 쪽에서 손바뀜성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요 위에 물량들을 하여간에 채고 가는 모습 12만 주 정도 쌓여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강도 있게 채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11일 5일선 뚫고 그리고 36,000원까지 다음 주 초반이면 뭐 월말까지 기준에서 그러면 캔들의 흐름 자체가 버겁지 않아요. 하이닉스 다시 플러스 반전되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뭐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면 되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해석, 주가가 눌려있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부분을 다시금 뚫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래서 월봉으로 완벽하게 장악형의 기준에 그리고 지금 현재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도 완벽한 기준에 고점을 뚫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 시장의 낙폭 대비 굉장히 강력한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전자의 매수 사인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10만 1000원에 L전자 편입하시고 그리고 오늘 16시에 IR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악형의 기준의 이 흐름 저 윗꼬리까지 사실 몸통으로 다 감싸 안아야 돼요. 그 뭐 월요일 화요일 충분히 있고요. 뭐 금요일 기준에서 최대한 돌릴 만큼 돌리면 무난하죠. 몸통만으로 보더라도 장악형의 기준이 된다. 거래 수반도 있죠. 또 충분히 이 종가의 기준에서 뭐 훌륭한 기준점이 설정돼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1차 고점 부분은 이 정도 라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승장 확인형이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달 기준의 거래만 여전히 이제 뭐 터져야죠. 당연히 터지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고점들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업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의 긍정적인 추이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눌려져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해석 그리고 마감 때까지 해서 이왕이면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더 들어와 주고 그러면서 흘러가 주기를 그렇게 해서 어제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일정 부분은 덜리고 있고요. 어지간해서는 이제 IT는 계속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평가 상태는 아니니까
대신에 하이닉스 쪽이나 삼성전자 쪽에서 그런 실적 업황 개선 보고는 확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가 뭐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수급이 뭐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제 하루 두들겨 맞았지만은 블록딜 단행 단가 뭐 36,300원까지 30일 날 이제 물량 넘기는 걸로 기준 잡혀요. 어제 지금 뭐 미리 공매도를 다 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기타 법인의 50만 주 물량 소진도 됐고, 그리고 뭐 잡아간 쪽은 편입을 계속 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빠르게 가급적 하이닉스의 강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흐름 빠르게 나와주면서 HPSP 또 한미반도체도 움직임 강도 있게 나와야죠. 자, 공정공시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내용 그 보도 자료하고 연결 재무제표 잠정 실적 캡처해서 LG전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기준에서도 이제 10만 천원 넘기면 매수 기준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 설정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팝업창 앞으로 안 띄워도 상관없어요. 팝업창 요즘에 팝업창 안 뜨게 설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굳이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고 강연에 신청하셔서 검색기 받아가시고, 검색기에 이렇게 종목군들이 떠 있으면 떠 있으면 되잖아요. 떠 있으면 이대로 기준점 잡고 수익 잡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윗방향에 이간의 프로그램 수급 범위 강도 있게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